Yo, what's up, Vicky? Yo, what's up, Tella? Vicky, 너 그거 알아? 뭔데, 응? 뭔데?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라면이대. 미국에서 라면이 유행해? 진짜? 응, 근데 스페셜 레시피로 먹어. 특별한 요리 방법? 그게 뭔데? 응? 내가 재료 가져왔어. 한번 해보자. 오, 다 가져왔네? 그래, 재밌겠다. 그럼 미국에서 유행하는 라면 만들기 준비 시작! 일단 라면 물을 끓여. 라면 오랜만에 기대된다. 그러니까 빵빵 뿡뿡 빵빵 뿡뿡 뭐? 라면? 나도 라면 먹을래. 캐캐캐. 오, 오리온, 너는 먹을 때마다 귀신같이 오냐? 리온, 너 먹을 복 있어? 먹을 복? 캐캐캐. 무슨 라면이야? 어떻게 응? 끓이는 건데? 이제 물 끓으니까 너 똑같이 끓여. 오케이. 스프 넣고 브레이크 넣고 면도 넣어주기. 여러분, 불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그런 다음 이 그릭 요거트 넣어. 뭐? 요거트를 라면에 넣으라고? 왜? 진주아야, 진짜 맛있대. 넣어보라니까? 어후, 너무 아닌데. 너무 이상해, 누나. 제발 그러지 말아줘. 지금 넣어야 돼. 아니, 늦어. 안 돼, 안 돼, 안 돼, 누나. 제발 하지 마. 참아줘, 제발. 안 돼. 일단은, 알겠어. 너무 오반데, 이거. 예뻐야. 아, 라면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라임 넣어줘. 라임을 넣으라고? 너무 이상한데. 이미 이상하니까. 오케이. 라임을 잘라서 즙을 내준다. 와, 냄새 엄청 시큼해. 오, 이거 무슨 순두부 같아. 우와, 뭐야? 오, 냄새. 저건 정말 최악의 라면 레시피야. 정말 최악이야. 와, 이거 냄새 진짜 시큼해. 이국적인 향기. 그니까, 근데 이게 뭐지? 그냥 망작 같은데? 이게 끝이야? 아니, 여기 핫소스 넣어야 돼. 핫소스는 좀 어울려. 와, 진짜 심각하다. 이게 뭐야? 핫소스만 마음에 든다. 나는 안 먹어. 에. 이게 진짜 맛있대? 맛있대, 나도 모르겠어. 야, 너는 왜 맨날 너네 안 해보고 나한테 가져오냐? 같이 하는 행복. 알겠다, 행복하다. 약간 로제 같은 색깔인데. 일단 라면이 불기 전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해. 저거 뭐야? 아, 이 미국인들은 이렇게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 우와, 냄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라면에 우유 넣은 거 있잖아요. 근데 시큼한 맛이 나요. 약간 김치찌개 맛도 나기도 하고. 정말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아, 냄새. 나도 미국 사람이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 Smells like sour? 이상해.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 먹어서는 맛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한 입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냄새는 진짜 좀 별로거든요. 나 이거 왜 미국에서 유행하는지 모르겠어. 내 입맛은 아니야. 그냥 아니야. 라면에다 그러지 마. 너는 뭐 안 먹어도 돼?
라면 따로 끓여줄까? 아니, 나는 식욕이 떨어졌어. 야, 텔라야, 우리 이거 라면에 말고 불닭에 한번 해볼까? 에? 불닭 볶음면에? 응! 이게 라면 국물이 있어서 더 이상할 수도 있어. 만약 이게 국물이 없는 라면이면 더 괜찮을 수도 있단 말이야. 누나, 이거 먹더니 이상해졌어? 너무 이상해. 근데 불닭은 맵잖아. 그러니까 맵잖아. 그릭 요거트를 넣으면 더 매운맛이 중화될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나 설득 됐어. 설득 오케이. 빠르게 만들어 볼게요. 와, 진짜 이 누나들 제정신이 아니야. 와, 물이 끓으면 불닭면을 넣고 물을 버리고 불닭 소스를 넣어줍니다. 김가루 슈슈슈슈 비벼줍니다. 엄청 매운 냄새나. 냄새만 맡아도 엄청 맵지? 대망의 하이라이트. 그릭 요거트를 넣어주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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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반 스푼 들어가라. 안녕. 으악, 제발 어울리는 걸 넣어. 라임 상큼하게. 즙을 짜서 넣고. 오, 완전 힘들어. 핫소스 넣어야 되나? 이미 매운데? 몰라. 와우, 빨리 만든다. 넣어줍니다. 역시 핫소스를 넣어야 이국적인 향이 나는 것 같아. 과연 맛이 있을까? 이 누나들 진짜 너무 이샹 이샹 이샹해. 맛있겠지? 한번 집어서 후 먹어보겠습니다. 오, 그릭 요거트 넣었는데도 엄청 매울 것 같아. 약간 치즈 넣은 것 같고. 나는 라면보다 이게 좋은데? 라면은 약간 국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되게 맛있는데? 와, 맛이 있을까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래? 와, 매운 건 어디 안 간다. 오리온, 너 한 입 먹어볼래? 아니, 나는 괜찮아. 은근히 괜찮은데?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난 정말 괜찮아. 너 나중에 후회해. 세상에는 음식이 많지만 그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 너의 의견을 인정하노라. 한 번 더 먹어볼게요. 한 번 먹어서는 잘 맛을 모르니까. 난 라면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확실히 이국적인 맛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똠양꿍 같다고 하는데 제가 똠양꿍 안 먹어봐가지고 호불호가 확실히 있는 라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안 먹을 것 같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미국 유행 라면 만들어 먹기 성공!